진짜 오랜만이네요, 그쵸? 네. 잘들 계셨어요? 네. 50년 안 오면 오늘 법문 안 하려고 했는데 50년 넘이라고. 참 코로나가 세상을 이렇게 바꿔버리고 당당하고 잘나가는 인간에게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릴 줄은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부처님도 뭐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5개월 만에 예약회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교구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법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촉발도 끝났고 그래서 법회를 시작하게 됐고 법사를 구하지 모시지 못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또 법상에 섰습니다. 널리 이해 바라고 양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뭐 보여요? 뭐 보여요? 불꽃 보여요. 다 하시는 거죠? 첫 번째 건 아마 좀 익숙하실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별로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그 우리 수연사 1월 법회에서 이걸 잠깐 맛보기만 하고 지나갔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못하고 끝에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서 다시 한번 더 해볼까 싶어서 맨 밑에 불꽃 1, 2, 3 다 나왔어요? 아 그러면 3번부터 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 분 있으세요? 우리 보살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1번 하신다고 아니면 낭송을 한번 해보시라고 낭송을 낭송을 해보시려고 그렇지 뭐 알아서 마이크 듣지 말아요. 육성이 아름다워요. 뒤에서 분도 잘 듣게 나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불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불꽃 이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된다.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3번 기죽지 말고 살아라. 꽃 피워봐. 참 좋아. 나태진입니다. 이 낮춰주시는 분, 저는 직접 뵙지는 못했고요. 지면에서 하고 방송 뭐 인터뷰하고 이런 거 몇 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이건 어디 가도 글귀가 참 많더라고요. 우리 금산사 종무소 가도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쭉 다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실제로 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이거 이제 상당히 뭐 어떤 시든, 소설이든, 영화든, 우리가 내 안에 가져와서 내가 어떻게 정화시켜내고 내 삶으로 변화시키는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풀꽃 세 번째 거, 기죽지 말고 살아라, 꽃 피워봐, 참 좋아. 그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생각해 보면, 이 나태주 시인이 그 향토 시인이더라고요. 우리 지역으로 하면 김용택 시인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초중고 이게 교사 생활을 하셨고 그러면서 아마 공주 지역 금산 우리 가까이에 충청도 금산 그 금산 지역에서 많이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자연과 같이 어울리면서 이 시들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죽지 말고 살아라. 사실 이게 풀꽃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지천에 녹음이 짓고 가보면 우리가 이런 모를 야생화들 되게 많습니다. 그 야생화들을 보면서 아마 그 가시덤불 막 엉켜져 있는데 그 속에서 자그마한 그 야생의 불꽃이 기죽지 않고 지 할 일을 다 하고 꽃을 피운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나서 그러면서 기죽지 마. 쟤들이 저렇게 크지만 너는 비록 작아. 그렇지만 너 작은 너도 꽃을 피울 수 있어. 이 이야기잖아요. 기죽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꽃을 피워봐라. 참 좋다.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아마 내 자신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나는 참 별거 없어. 나는 참 못났어.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어.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벗어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살아라. 나도 이 세상 어떤 여자보다도, 이 세상 어떤 남자들보다도, 유명한 영화 배우보다도, 뭐 운동선수보다도 나도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법회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법문을 듣고 여러분도 안에 가져가서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꽃 피우는 그런 삶을 살면,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 자족감, 만족감들이 다가오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늘 그럽니다. 내 자신의 키워나가는 것은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 그 만족감이 없으면 삶은 굉장히 불행의 연속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들에도 계속 감사하고 만족해하면 점점 더 조금씩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제 식의 표현으로 하면 자존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존감, 스스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비슷한 어감이지만 그러면 남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이 남에게 보이는 것은 바로 존재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 자존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꼭 굳이 내가 꽃 피워서 드러내고 표현하고 막 알리지 않더라도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때는 아, 저 꽃의 존재감들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스스로는 안으로는 꽃을 피우면서 향기를 내뿜으면서 존재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에게 아, 저 꽃은 너무나 아름다워, 저 향기는 너무나 향기로워하는 존재감을 가지게끔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풀꽃 1의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풀꽃 3은 나를 제대로 아는 것, 나를 제대로 가꾸는 것이라고 한다면 풀꽃 1은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 식의 해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껏 생산을 펼치시던데 스님 안 맞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불교를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늘 마주하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고 좀 뭔가 주는 게 있으면 그곳에는 되게 많이 관심도 가지고 정도 썼고 뭘 뭔가를 해서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나에게 별로 뭐 이익도 없고 뭐 그냥 그저 그런다면 그냥 대충 서치고 지나가는 형식적으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불교에 우리가 뭐 지금 방언이라 스님들도 정진도 하고 뭐 화두라는 것도 있고 수행을 하고 절도 하고 뭐 사경도 하고 염불도 하고 등등 있는데 수행법으로 보면 그런 수행법들의 총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수행을 할까? 귀결점을 찾아서 끝까지 가보면 모든 존재의 사물의 본질적인 근원을 아는 겁니다. 그걸 뭐 자성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의 자성을 찾는다. 그래서 화두를 든다 그러면 이 먹고 하죠. 이게 경상도 표현인데 이 먹고 그러잖아요. 맞죠? 화유보살님? 예, 이 먹고 경상도 사람식 표현인데 예, 이것이 무엇인가? 그죠? 이것이 무엇인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그 존재가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생노병사가 되겠고 물질로 따지면 성주괴공 그렇죠? 성주괴공 생주이멸 이런 표현으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생겨나고 그 생겨나서 그것이 지탱하고 유지하고 변화하고 없어지는 것까지를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거죠. 대충 봐서는 이쁠 줄 모릅니다. 자세히 보면 이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너도 그렇다. 자, 세 번째에서 기죽지 말고 살아봐. 그리고 꽃을 피우니까 참 좋더라. 나를 잘 알고 나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제 너에 대한 또 존재감도 인정해주고. 불교는 말입니다. 무엇이냐고 제가 그 불교가 무엇인가를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뭐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여러 답을 줄 수도 있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불교는 나 이외의 모든 존재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고 자비심을 가지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바로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나 이외의 세상 모든 존재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어떤 의미의 말을 좋은 수식어 다 갖다 붙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무엇인가 하면 나 이외의 다른 존재도 나만큼이나 존귀하다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탄생계에서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야기가 다른 데 가면 안 되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왔어. 그래서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이제 조금씩 가시면 늘 보던 화초도 또 늘 같이 밥상에서 밥 먹는 짝지도 새끼들도 또 부모님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세상에 미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쁜 걸 자꾸 봐야 내가 행복해져요. 아, 그건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밉다, 싫어,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내가 왜 불행해지려고 하십니까? 행복을 내가 갖고 나가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불꽃 2. 이거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의식이 같이 있는 거죠. 나에 대한 자존감이 생겼어. 그 다음에 너에 대한 존재감도 알게 됐어.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행복하게 손잡고 따뜻하게 저 아름다운 세계 저 언덕을 넘어서 가자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불꽃 두 번째, 우리라는 이름으로 바라다 보면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그렇잖아요. 야생의 풀꽃을 아무도 모를 때는 그냥 지나가는 풀일 뿐이었어요. 그렇죠? 김춘수 시인의 꽃 그잖아요. 꽃이 아시잖아요. 네, 그 누군가 불러줬을 때 내게 다가와 꽃이 됐어요. 불러주지 않으면 그냥 지천에 늘린 하나의 잡초일 뿐인 거죠. 불러줬을 때 꽃이 되는 것처럼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또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공개적 비밀. 이 말을 꼭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공개적인 비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꽃피우고 그 다음에 너도 사랑스러움을 알고 너도 사랑스러우니까 알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너도 그렇고 이름을 알고 나니까 나에게 이웃이 되고 의식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색깔을 알고 나면 색깔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그 마음이 점점점 이제 합집합하고 교집합 아시죠? 합집합하고 교집합. 합집합 이렇게 하고 교집합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점점점 두 개의 원이 있다 그러면 그죠? 처음에는 딱 맞닿아서 있는 거는 그냥 대민대민한 사이예요. 대민대민한 사이. 그럼 이것이 조금 더 이제 반달처럼 이게 초성달 되면 조금 이제 교감이 있는 사이. 그죠? 이게 두 개가 점점점점점 돼서 하나로 딱 구분지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진정한 합집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공동체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합쳐지는 부분, 합쳐진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너와 내가 더 편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넓게 나가면 우리 사회가 갈등이나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죠. 결국은 보면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점 커져가는 것.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것.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것. 그렇습니다. 서서를 작게 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커졌네요. 길어졌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잖아 지금. 왜 제가 이걸 했냐 그러면 얘 왜 그 아이야 배 꺼질라 갑자기 이렇게 부문하려고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뭐냐 그러면 다 아시죠 우리 곡에 이 구절밖에 몰라요. 다른 거 몰라요. 그런데 부안인가 고창인가? 부안인가? 고창인가? 그쪽 우리 옆에 동네인데.
어렵게 어렵게 이제 살 적에 저는 그렇게 살아보지는 않았어요. 배고파서 뭐 수돗물 먹고 그래보지는 않았는데 누가 알까요? 이게 지금 할머니나 어머니 마음인 거잖아요. 아이고 저 새끼 저놈 새끼 밥도 안 먹여서 보냈는데 그냥 전방지로 막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 조금 먹고 가서 불태죽 먹고 가갖고 학교 간다고 쫓아가는 걸 바라보는 부모님 심정은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이야기잖아요. 이게 아마 불꽃 1회에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저 누가 알겠어요. 자기밖에 몰라. 속마음은 부모님밖에 모르잖아요. 아이는 배고픈 줄도 몰라. 사실 좋아서 막 뛰어가는 거니까.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는 남을 좀 이해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나 뜻이었고요. 네가 왜 거기서 나가는 나를 좀 잘 알고 나올 때 나보자. 갈 때 하자. 그러면서 사실 오늘 법무할 날이 아닌데 하게 됐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 잘하는 제목이 이제 잘하는 노릇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그다음에 위 아래 네 군데 해서 앞에 두 번은 했어요.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해서 기억도 안 나시죠?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했었고 그래서 동남서북 그다음에 이제 위 아래 있는데 아래 위 두 개만 남고 나머지는 제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이 이제 아침에 탁발을 하고 이렇게 쭉 그 강가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 바라문인 시갈라라고 하는 사람이 막 목욕을 하고 그 겐지전 한번 강가겠죠. 목욕을 하고 나서 합장으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동쪽으로도 절하고 서쪽으로도 절하고 남쪽으로도 절하고 북쪽으로도 절을 하고 위도 절하고 아래도 절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시갈라라고 하는 바라문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왜 그렇게 절을 하냐? 그랬더니 이 시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너는 아침에 일어나면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이렇게 절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아버님이 유언으로 하니까 말 잘 듣는 효자가 가서 절을 한 거예요. 그 광경을 부처님이 보고 시갈라야 너 그렇게 절하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왜 절을 하는지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쪽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도리, 다음 남쪽으로는 스승과 제자의 도리, 서쪽으로는 아내와 남편의 도리, 북쪽으로는 친구와 친구의 도리를 이야기했는데 그 도리를 제가 나름대로 노릇이란 말로 좀 바꿔본 거예요. 스님들은 흔히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런 노릇. 아, 죽노릇. 참, 그런데 스님 노릇 하면 될 텐데 꼭 죽노릇 그래요. 사람은 사람 노릇이 필요한 거고, 스님에게는 스님 노릇이 필요한 건데,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는 다 고유어적인 가진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집에 가면 엄마 노릇, 아빠 노릇. 또 부모님을 만나면 아들 노릇, 딸 노릇. 회사를 가면 어떻게 돼요? 회사 가면 사장님 노릇, 혹은 뭐 종업원 노릇. 절에 오면 신도 노릇, 선인 노릇. 노릇이 다 있습니다. 이 노릇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가는 데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만나면 친구 노릇, 회사 가면 또 회사의 노릇, 가정에 오면 가정의 노릇, 학교에 가면 학교의 노릇이 다 있는 거죠. 이 노릇을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또 잘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요즘 제가 이제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6시 땡 하면 목욕탕을 한 일주일째 다니는데요.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평상시에도 사실 그런 생각을 안 가진 건 아닌데 좀 유독 깊게 엄마 아빠라는 하는 그 명칭이라고 호칭 자체가 굉장한 무게감을 주겠구나 그런 생각이 부르듯 들었어요. 저는 아빠가 안 돼봤잖아요. 불러준 놈 한 놈도 없잖아요. 근데 부모 된 입장에서 뭐 생각을 제가 이제 해보면 아이가 내가 낳은 자식이 나에게 엄마 아빠 하면 그 무게감이 어때요? 다른 어떤 호칭보다도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그렇죠. 그렇죠. 네.
엄마라고 하는 그 무게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 선생님, 사장님, 무슨 뭐 국장님, 이런 거하고 다르게 엄마, 아빠, 이 무게감이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릇하기가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뭐 앞에 이제 동남서부 하는 것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이제 다 했으니까 접어두고 오늘 이제 좀 살펴볼 것이 주인과 고용인의 위와 아래 두 개 남았습니다. 사문과 시주자. 그다음에 위부터 먼저 하고요. 사문과 시주자. 여러분들하고 저의 관계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관계. 야, 참 어때요? 여러분들은 저는 좀 편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 신도님들은 불자님들은 스님들이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고 되게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아. 안 그래요? 하단장님 안 그래요? 아니 이게 때로는 말입니다. 되게 친하게 편하게 지내다가 또 어느 지점에 가서는 예의도 갖추고 격을 갖추고 그렇게 사실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죠. 실은 아무리 그 뭐 제가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불자님들보다 우리 전하 우리 우림스님이 훨씬 더 동생벌 같고 어떻게 보면 자식벌 같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더라도 또 때로는 스님으로서 출가 수행자에게 공경하고 또 뭐 예경을 갖춰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인간적으로 좀 우리가 좀 살갑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벽 기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모하고 힘든 지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조금 더 스님들도 너무 그 폼재고 막 있지 말고 조금 더 좀 내려놔야 되겠다. 내려놓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불자님들도 너무 딱딱하게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스님들께 좀 할 말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큰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불자는 어쨌든 해야 될 게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는 삼보를 외우하는 것, 삼보를 외우하고 공양하는 것,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삼보를 외우하는 것을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스님들은 뭘 해야 될까?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잘하지 못하지만 지금 저처럼 이렇게 법을 설해 줘야 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다른 원찰이나 다른 절에 가서 뭐 하고 싶은 스님께 하소연하거나 하고 싶은 말에서 찾아갔는데 스님 차 한잔 주세요. 뭐 이야기 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나 바빠. 그 집에 가. 얼른 가. 이런 절에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런 절에는 등 하나 촛불 하나 켜지도 마세요. 진짜로 스님들은 당연히 법을 설해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제가 불자는 삼보전에 공양 올리고 예경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법문을 챙겨야 될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부처님 법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 두 개가 같이 어우러질 때 서로 간에 신뢰감도 생기고 존경하게 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아 실제로 이제 웃자고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요 많은 진도님들이 그런 얘기예요. 절에 갔는데 스님들 깨미 새끼도 안 보여. 딱 가보면 정진 수행 중 팻말 하나 딱 붙여놓고 외부인 출입 금지. 참 저도 그런 절에서 살아봤고 그렇게 해놓고 살아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구들 제가 다 바꿔버렸어요. 제가 이제 주지를 했던 실상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문구들 싹 없애버렸어요. 출입 금지, 외부인 출입 금지, 절대 성숙. 싹 없애버렸어, 그런 거. 왜 그러냐면 또 조금 더 좋은 말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막 절대 출입 금지. 그것도 빨간 걸 글씨해갖고 무슨 저 공사장 텐지 위험 표시도 아니고. 좀, 뭐, 아, 제 기왕, 제 법석에 제가 왔으니까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맞죠? 예.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지금 출가자와 시주자의 도리. 근데 뭐, 세상에 지금 이런 출가자의 뭐 다섯 가지, 네 가지, 또 제가자 다섯 가지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개씩 그래도 했으니까 어떤 것인지 하면
출가자의 도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악을 삼가할 것. 출가자로서 악을 삼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계율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악을 멀리함으로 해서 선업을 쌓게 되고 계율을 잘 지키는 것. 악은 사실 계율이요. 계율, 그 계율에는 뭐 스님들에게는 여러 가지가 많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5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악을 삼가하는 것은 사바라이째라고 그래서 네 가지를 살도음망,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는 것,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것, 이 살도음망 사바라이째라고 하는데 이 사바라이째를 하지 않으므로 해서 악을 벗어날 수 있는 것, 수행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더 넓게 나가면 뭐 비구계 250개 또 비구니 248개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을 행하도록 북돋을 것. 이거 누구에게? 제가 불자들에게. 제가 불자들에게 야 착한 짓 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복도 돼. 공도 돼. 이걸 계속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업으로 볼 때 선업을 쌓게 되는 것이죠. 선업을 쌓는 것. 우리가 이제 선업은 그러면 뭘까? 선업. 우리가 착할 선자를 써서 업인데요. 선업은 뭘까? 하면 이것은 수행을 똑바로 하는 것, 올바르게 하는 것. 수행을 올바로 하는 게 선업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선업을 쌓는다는 것은 수행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상충되어 있는 거죠. 선업을 쌓으려면 수행을 해야 되고, 수행을 또 잘하면 선업으로 되돌아오고, 이 두 개가 돌고 도는 겁니다. 선업을 잘 쌓는 것. 그래서 선업 여러분들은 뭐 이제 잘 하시겠지만 그 노릇을 한번 보게요. 노릇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꼭 여기 오늘 하는 스님과 뭐 출가자와 제가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엄마 노릇, 아빠 노릇, 선생님 노릇, 뭐 사장님 노릇 한번 보게요. 다음에 이제 늘 자유롭게 대할 것. 누구든지 간에 오면 편안하게 자랑스럽게 맞이해주고 보내줄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것. 그 다음에 천상에 가는 길을 이겨주는 것. 이거는 제가 능력이 없어요. 천상에 가는 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줄 수가 없네요. 죄송해요. 이 아마 이제 천상에 가는 우리가 생각하면 극락을 가는 것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천상, 불교에서는 천상이 극락인데 누구나 내가 이 생에서 죽으면 다음 생에 멋진 곳에서 가서 태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같은 맥락입니다. 선업을 쌓으면 다음 생에 여러분 극락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감을 느끼면 죽어서도 여러분들은 그대로 죽어서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아미타경에 나오는 것처럼 죽어서 죽기 임종하기 전에 아미타불 일곱 번만 외우면 극락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그런데 아이고 아빠 사견을 헤매고 있고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아미타불 아미타불 어떻게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는 입에 염불한다. 우리 절집에 속담이 있잖아요. 그냥 남아무탑을 간세보살, 남아무탑을 간세보살을 노노집에 염불 하듯이 계속 밥 먹듯이 그렇게 조잘조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파갖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머릿속이든 입으로든 나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게 수행이고 선업 쌓는 거죠. 또 그 염불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간세보살 하고 있으면서 아이고 저 죽일놈 저기 죽일놈 그렇게 머릿속으로 했어요. 입으로는 간세보살 하는데 머릿속으로 저 죽일놈 하겠어요? 그건 옳은 염불이 아니죠. 염불을 한문으로 염자 생각염자를 파자를 하면 아래로 나누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마음이란 이야기예요. 아래로 나누면 지금 마음, 지금 현재의 마음.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행복하면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일 것이고 진정한 수행이 잘 되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불행하고 행복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늘 행복한 거예요. 이걸 얼마만큼 유지시켰느냐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왔다 갔다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 이건 괴로운 거잖아. 어디가?
내 몸도 내 마음도. 아직 알지 못하는 뜻깊은 가르침을 말해주고, 이미 아는 것은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것. 아마 제가 뭐 잠깐 말씀드린 것들도, 아, 많이 들어봤다 할 수도 있고, 아, 맞아. 그 알고 있으니까 실천이 안 되네. 사실 제가 법문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저보다 다 알고 있어요. 인생적으로도 연륜도 많고, 저 안 해본 결혼도 여러분들은 했고, 더 많이 안단 말이에요. 아는 거지만, 이게 일상에 가보면 뭐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본질적인 걸 잊어버려. 그 잊어버리는 것 갖다가 바늘로 꼭꼭 찔러갖고 피 한 방울 흘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차,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스님이 이렇게 하랬어. 이거 저는 하는 거예요. 역할이. 제 역할 다른 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통했으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천상에 가버렸지. 참. 그 다음에 이제 시주자의 둘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시주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자유로운 행동으로 대할 것, 자유로운 말로 대할 것, 자유로운 생각으로 대할 것. 이거 결국은 천업을 쌓기 위한 신구의 삼업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네. 신구의 삼업을 이야기하는 거. 자, 말로 하는 것, 행동으로 하는 것, 생각으로 하는 것. 이 삼업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니르바나 열반을 얻는다. 삼업 청정의 함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천수경에 나와 있는 열 가지 참회 있잖아요.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이간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나쁜 말하지 않는 것, 양설하지 않는 것, 양설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는 것. 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했을 때 우리는 천상에 가지 못하고 극락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악업에 빠진 거죠. 불선업을 짓게 되는 것이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구체적인 행동들을 말로 하고 행동하고 생각으로 잘 풀어내면 선업을 쌓게 되는 것이고 극락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시주하는 것. 시주하는 것, 보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참, 뭐, 저 역시도, 뭐 주지도 살고, 살림을 살다 보니까, 이게 뭐 보시해라, 보시해라 말이 막 자꾸 나와요. 안 하고 싶은데, 사실은. 안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남 쫓아서 막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내 능력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좋아요. 보시는. 그리고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보시하는 게 진정한 보시입니다. 나 배불러 죽겠는데, 배부른데 밥 사주면 밥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성은. 탈무드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를 주고, 야채가 먹고 싶으면 야채를 주라. 탈무드에도 이 구절 나오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시를 할 때 꼭 부처님께 뭐 스님들께 보시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때 상대방이 꼭 필요한 것, 나의 마음이 필요하면 나의 마음을, 나의 뭐 노동에 힘이 필요하면 나의 노동에 힘을, 돈이 필요하면 돈을, 밥이 필요하면 밥을, 이 그때 줘야 진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상대는 몇 배도.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여유롭고 많은데 아무리 싸대져도 별로 그 고마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배가 되진 않을 거예요. 아주 적겠죠. 그래서 남에게 필요한 것들을 시주할 것.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성단에 삼부에 네 가지를 보시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본적인 것들. 의식주. 스님들에게 가사, 승복이겠죠. 가사, 승복. 그다음에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탁발 오면, 지금 다섯 번째, 탁발에 대문을 열어놓을 것, 먹을 것, 먹을 것을 이제 탁발에 주는 것, 시주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주거의 문제인데요. 부처님 당신에는 다른 게 아니고, 자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천으로 만든 방석이 아니고, 3개월 동안 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두툼해서, 우리 중국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띠라 그러죠? 그 왕골로 만드는 이런 것들은 이제 방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북방불교로 넘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그 방석 좋은 걸 가지고 꾸띠라고 그래서 자그만 방갈로 같은 데 지어놔 놓고 인도는
나타나면 되니까요. 거기 가서 이제 안거를 보내고 나오시는 거죠.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북방불교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주거의 문화가 이렇게 우리처럼 뭐 집을 짓고 사는 또 문화가 되다 보니까 집으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런 의식주, 선생님들에게 가사나 어복을 보시하는 것, 그 다음에 탁발에서 음식을 보시하는 것, 또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쌀 공양 올리고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하는 게 주거의 보시,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선생님들께 약. 아프면 안 되니까 비상약으로 좋은 약 같은 거 이런 것들 하시면 좋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네 가지 보시 공양을 해야 된다.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탁바로는 그들 사문들을 위해서 대문을 열어놓을 것, 대문을 열어놓을 것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런 문화가 많이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기독교는 신방이라고 그래서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히나 그 개척교회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 어울림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풍습이고 문화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 절집도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없지 않았어요. 예전에 지금 이제 농경사회 속이나 산속에 있을 때는 지금 도시화가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사그러들었는데 그 옛날 스님들 이야기 들으면 정월달 이때 되면 집에 가서 안택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무당 불러가지고 막 구다고 그런 게 아니라 스님들이 가서 집에 가서 경전도 읽어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남방에도 가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게 가장 잘 된 데가 물론 좀 본질적으로는 다릅니다만 일본이죠. 일본 이제 집에다 신당들을 잘 모시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스님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자기 조상들 우리 같으면 천도제 같은 것들을 각 집에서 모시는 거예요. 일본은 그게 아주 대중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그 남원의 실상사 살 때 이제 같이 살았던 어떤 스님하고 저 실상사 주재했던 해강스님이라고 아실라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앉아서 망상을 피우다가 맨날 우리 바다만 먹지 말고 신도님 집에도 한번 가보고 가자. 시골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초에 일주일 정도를 정초 기도를 실상사는 5일밖에 안 해요. 정초 5일 기도를 딱 마치고 하는 동안도 그렇고 한 일주일 정도를 이제 리스트를 정해요. 불자님 리스트. 그래서 집집마다 스님들 두 분이 가갖고 이제 정초 안택 기도를 해줬어요. 신중 기도를. 그러고 나서 받아오는 거는 쌀만 이제 받아와요. 쌀을 주는 대로 한 가마니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큰 대박에 그냥 이렇게 큰 양 이런 양. 작 시골 분들은 농사를 지으니까 작게 절대 안 내놓더라고요. 이만한 함지방에다 막 꺼내놓. 그러면 그 골목골목에서 쌀 짊어지고 그러면 아주 죽을 맛이요. 근데 굉장히 힘들죠. 하루 그렇게 가면 한 많으면 10집 가서 연부를 한 20분 정도 해주고 물만 한 모금 먹고 와요. 그래 다음 집을 가니까. 근데 이제 보통 그 시절 한 2월달 정도 되잖아요. 해가 일찍 지니까 점심 먹고 나서면 꾸준히 다녀야 10집 그러면 한 5집 정도 네.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하면 또 손도 좀 만져주고 노보살님들 계시잖아요. 만져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또 뭐 또 정월달이니까 아마 시골에 고향인 분들 아시죠? 유과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들 너무 바리바리 또 싸줘요. 그거 다 갖고 와야지. 그놈 돈은 주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로 해도 또 2-3만 원 꼬지꼬지 해갖고 또 찔러주지. 그래서 그러면 그 스님 어디 썼어요? 지구촌 공생에 보냈어요. 그거 모아서 다 이제 쌀 팔고 돈 주는 거 다 모아가지고 지구촌 공생에 모아놨다가 지구촌 공생에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또 쓰기도 했었죠. 자, 이러한 것들, 이제 출가자의 도리, 재가자의 도리, 다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끝날 거.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위, 예. 우리 요거는 지금 이제 위에 보고 한 겁니다. 위에. 하늘을 보고 지금 이런 마음을 가져. 하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볼 때. 하늘을 보고 할 때 재가자는 재가자대로, 출가자는 출가자대로. 저는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 악을 상바해야지. 여러분들도, 말과 행동과 생각을 잘해야 돼. 맞아, 잘해야 돼. 이 하늘 보고 이 생각 하시라는 거예요.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네. 부처님 죄송해요. 네, 봐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제 늘 참여하고 또 발언하고, 참여하고 발언하고,
이거 일상생활을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땅을 보고는 어떻게 할까? 주인의 도리, 사용주, 고용주의 도리. 지금 워낙 사회가 그러니까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약간 옛날 구시대적인 내용들이라고 봐줘요. 그래서 비슷한 현재와도 맞는 것이 있지만 그들의 힘과 능력에 따라 일을 줄 것. 맞죠? 이것은 아마 여기 사장님도 계실 테고 또 종업원도 계실 텐데 사장님이 나에게 나 저거 진짜 못하는 일인데 시키면 짜증나잖아요. 옛날 우리 국민 교육 원장이 나온 것처럼 자기 타고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식과 돈을 주는 것. 당연하죠. 일 시켜 먹었으니까. 돈 줘야 되고. 병이 났을 때 돌봐주는 것. 참 인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요즘은 보험도 있고 산재, 처리도 하고 별거 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야, 네가 다쳤지. 인마, 내가 다쳤냐? 근데 우리가 늘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상을 이렇게 보면 정서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적으로 접근해야 될 게 있어. 이게 두 개가 나는 너무 이성적이고 나는 철두철미한 사람이야. 나는 법대로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이성적으로 사실적으로 접근을 해버리고 나면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오래 가면 이상해져요. 거기에 이 사람의 마음, 정의라고 하는 이 미온이 좀 들어가야 돼요. 절대. 또 반대죠. 아, 저 사람 정도 많아. 나면 다 퍼주기 좋아해. 이런 사람들. 그냥 마냥 주기만 해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언제 보면 손주가 수염 잡고 귀 잡고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런 고용주와 관계에서는 맺고 끊음이 있을 때는 맺고 끊음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게 두 개가 같이 맞물리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히 만난 것을 나누어 먹는 것. 참 먹는 것 같고 잘 삐져요. 그런 경험 있죠? 먹는 것 같고 잘 삐져요. 우리 소소영 박사님 자기한테도 피자 먹으라고 전화했고 카페에서 나한테도 전화 와서 갔는데 카페 내가 내려가면서 카페 피자 먹으러 같이 가요. 그 말 안 했다고 삐졌대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관계 노릇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소한 것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절한 시간에 쉬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인의 도리. 여기 사장님도 계실 텐데요. 잘 보세요. 아니, 밑에 종업원들. 이제 옛날 내용 같아. 주인보다 일찍 일어난다. 한 집에 살 때는 그렇겠죠. 주인보다 늦게 잔다. 주는 것만을 가진다. 이게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옛날 하인 몸종들 하는 이야기겠죠? 요즘은 그래도 출근 시간이 있으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출근 시간보다 한 5분 먼저 오는 사람이 그래도 이쁘네요. 맨날 그동안 지각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근데 지각하는 사람은 매 지각해요, 보면. 법회도 한 30분 전에 와서 혼자서 막 절하고 경전인을 보살리면 매일 일찍 와. 근데 맨날 법문할 때만 쫙 나타나는 또 이 중생들 또 있네요. 근데 사실 우리가 법회하면 10시 이렇게 최소한 천수경 할 때 정도는 같이 오셔가지고 늦게 오시더라도 천수경하고 정근 같이 하고 지심 정대공예 예참할 때는 다 같이 동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좋아요. 그 법문을 들어서도 신심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거는 관념적이고 머릿속에만 들어가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직접 내가 경전도 읽어보고 연불도 해보고 해야 좀 지겹더라도 나중에 점점 커져서 내공이 쌓입니다. 그래서 신심이 더불어 일어나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일찍 하는 거 좋고 늦게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밥만 탱 먹고 나 밥 먹었으니까 턱 넣어주고 가버리면 안 돼요. 그 공약관 가갖고 설거지 할 거 없나 좀 봐주고 떡만 좀 떡 주고 과일만 시커 먹고 시 가버리면 안 돼. 이게 절집에는 다 봉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보시기도 하고, 필요없는,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할 일, 사람 많으니까, 사람 많네, 나 갈게, 하고 가버리면 더 미워. 진짜로 더 미워, 그 사람이. 옆에 서갖고, 힘들 때, 말장난에도 걸어주고, 에이, 머시가, 그렇지, 물이라도, 커피라도 한잔 갖다 줄까? 이런, 말이라도 걸어주면, 혼자 이러다라도 힘이 나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다시 사실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되게 현명하신 분이야. 세상까지 이야기한 거 보면. 그다음에 이제 종업원 입장에서는 주는 것만 가져간다. 맞죠? 더 이상 나 일 한 시간 됐으니까 나 한 푼 더 줘요. 요즘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 정도 좀 더 시켜 먹었으면 주인도 슬그머니를 좀 더 챙겨줘야 돼. 그래서 그 위에 보면 만난 거 있으면 특별히 만난 거 있으면 챙겨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 특별히 만난 거 있으면 챙겨주고 뭐 좀 여유로운 게 있으면 좀 더 주고. 다음에 이제 종업원 입장에서는 맡겨진 일에 충실히 해내는 것, 그다음에 항상 주인에 대해서 칭찬과 좋은 평판을 이야기하는 것. 참 이거 주인뿐만 아니죠. 여기서 있었던 일이 자꾸 나가는 것. 지금 뭐 우리 다 경험들 하셨잖아요. 나는 별로 말한 적도 없는데 어디 가면 나보다 먼저 알고 있어. 예. 그래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기. 좋은 이야기만 하기. 이 말을 사람의 말은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고 세 다리 건너면 전혀 와전돼 갖고 와 있어요. 전혀 와전되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것만 이야기하시고 또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싫은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 화부터 내지 말고 아주 자분자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싸움도 안 나요. 사실 이거 제가 제일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도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에다가 이게 뭐 이걸 못해요. 그래갖고 있으면 맨부터 먼저 해요.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죠 우리 선생님 그죠? 이거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살고 있는 가정 이야기도 마찬가지겠고 회사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직장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갈 때 좋은 것만 이야기하기. 좋은 것만 뭐 하다 보면 또 뭐 싫은 것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육방 예견 여섯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동서남북 그다음에 위 아래에 대한 관계들을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노릇을 잘해볼까. 지금도 당장에 가면 오늘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당장 여러분 이제 다 걸려 있을 수 있어요. 불자의 도리, 제가 불자로서의 노릇, 저는 스님의 노릇이 있고 또 여기 계시는 사장님은 사장님의 노릇이 있을 것이고 종업원이면 직원이면 직원으로서의 노릇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아빠 노릇, 엄마 노릇. 그 무게감을 내가 얼마만큼 잘 챙길 것인가. 엄마, 아빠, 무심코 자녀분들이 불렀는데 그게 아마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다가 어느 순간에 큰 무게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노릇, 또 자녀가 되면 자녀의 노릇, 친구 관계에서는 친구의 노릇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되짚어보고 또 되짚어서 반성하고 참여할 게 있으면 가볍게 참여하시고 또 잘해야지 나 잘할 거야 나 좋은 엄마 될 거야 좋은 아빠 될 거야 좋은 친구가 될 거야 라고 저도 좋은 스님이 될 거야 멋진 스님이 될 거야 라고 저도 참여하고 또 발언하고 그게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음 법회 만날 때까지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문을 마치겠습니다.